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 차는 이번에 신형으로 나온 스포티지 NQ5 화이트 색깔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요즘 출고 기간이 긴데 출고 기간은 혹시 어떻게 되셨는지? 저는 21년 9월 정도에 계약을 해서 22년 5월 중순쯤에 차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럼 몇 개월 기다리신 거예요? 한 8개월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요즘은 출고 기간이 진짜 기네요. 근데 요즘에 계약하는 분들은 1년이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니까 그래도 빨리 받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포티지의 가격과 시동록세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차는 등급은 시그니처 등급이고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선택사항으로는 그 색상인 스노우 화이트 펄, 스타일, 파노라마 선루프를 합쳐서 한 대략 한 3,800만 원 정도였고 시동록세는 한 210만 원 정도 해서 도합 한 4,000만 원 조금 넘게 나왔었습니다. 스포티지 유지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주로 출퇴근이 주고 가끔 이제 서울로 이제 놀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달에 유지 비용으로는 여유 있게 한 20만 원이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주유비가 조금 인하됐잖아요. 그럴 것 때문에 훨씬 더 기름값을 좀 맡기면서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름값은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 20만 원 정도. 출퇴근? 네, 출퇴근 정도. 출퇴근 거리가 어떻게 되시죠? 출퇴근 거리는 저는 한 왕복을 하면 한 50km씩 매일 운전을 하고 6일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400km에서 한 450km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스포티지의 연비는 어떻게 되나요? 도심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18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연비가 진짜 잘 나올 때는 한 26? 그래서 29 사이가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스포티지를 지금 타시면서 느낀 장점 있으신가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연비겠죠? 연비적인 부분들이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연비가 좋게 나왔고 이번 신형 같은 경우는 소렌토나 아니면은 산타페급으로 좀 크기가 크게 나와서 뭔가 중형차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조금 작은 차는 싫은 사람들이 딱 타기 좋은 그런 차 같아요. 아, 일렬 유리가 확실히 뚫려 있으니까 개방감이 그렇죠. 엄청 좋네요. 스포티지 디스플레이 전환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민감하고. 그렇다면 직접 타보시면서 느낀 단점이나 결함이 있으실까요? 결함은 잘 모르겠고 단점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승차감이 일반 세단이나 이런 해치백 차에 비해서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장시간 운전했을 때는 좀 몸에 피로감이 많이 드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는 일단 청구가 나름 높은 것 같지만 이제 저처럼 이제 앉은 키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게 조금 이게 지금은 약간 숙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허리를 폈을 때 딱 닿아버리니까 뭔가 좀 답답한 감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전고가 확실히 낫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자 시트를 내린 건가요? 시트를 지금 최대 밑으로 내렸어요. 와, 내렸는데도 이 전고가 주먹이 하나가 잘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지금 허리를 자꾸 굽히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좀 피로감이 금방 드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인터페이스가 터치다 보니까 이제 정차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진 않는데 운전을 하는 도중에 뭔가 인터페이스를 만져야 될 일이 있을 때 지금 정확하게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쪽을 계속 응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그렇죠. 확실히 이 스포티지가 이 터치 부분이라서 이게 운전하다가도 그 투싼도 그렇고 스포티지도 그렇고 이걸 공조기를 꼭 무조건 봐야 돼요. 감으로 할 수 있지가 않죠. 그렇죠. 확실히 운전할 때 좀 위험한. 그리고 공조기가 하나로 해서 연동해서 두 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온도를 변화를 주다가 뭐 노래 소리를 변화를 주려면은 다시 이렇게 터치를 해갖고서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번거로움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터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 만지고 있나 보게 되다 보니까 운전을 하고 있을 때는 조금 위험감이 있는 것 같아요. 투싼도 비교하셨을 것 같은데 투싼 말고 스포티지를 좀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장 이제 그 두 개가 많이 비교됐던 게 외장 모습과 내장 모습인데 저 같은 경우는 외장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포티지를 좀 더 선택한 것도 있고 스포티지랑 투싼의 크기 비교를 했을 때 스포티지가 투싼보다 약간 더 크다라는 게 있어서 그것도 길이가 살짝 좀 더 길죠. 그렇죠. 네. 길이가 조금 더 긴 것도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보는 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내부에서 제가 보는 차 안의 실내 공간은 되게 신경 쓰는 타입이라 조금 더 그게 많이 차지했던 것 같아요. 혹시 외관은 잠깐 보는 건데 내부는 타고 다니시면서 계속 보는 거잖아요. 결국 차주가. 그렇죠. 그래서 저도 내부가 확실히 더 이쁜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약간 남들이 보는 시선도 중요해서 외관은 투싼이 더 예쁘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실제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부드러운데요? 아, EV 모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확실히 투싼이랑 비교했을 때 이 시인성이 더 좋은데요? 내비 시인성이라든지 옆에 있는 공조기기 시인성이라든지 되게 심플해 보인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비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느낌이 드네요. 커브형으로 돼 있어서 그런지. 그렇지. 네, 투싼은 약간 멀리 있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확실히 이렇게 그냥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투싼은 이제 이 앞에 있는 계기판 부분이 있습니다. 뒤로 들어가 있는데 얘는 앞으로 빠져 있으니까 운전할 때 괜찮은데요? 엄청 좋은데? 아, 확실히 이 1열 개방감이 확실히 좋다. 시인성이 확실히 좋다. 진짜 내부는 스포티지다.